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마감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금년 시장을 마감했지만 어쨌든 바닥을 잡고 추세 전환하면서 지금 올라와서 천만 다행이었죠. 그동안 투자자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장이었는데요. 막판에 투자 집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떨어뜨렸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오늘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서 내년을 즐겁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 집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를 상당히 많이 매도하고요. 개인들은 코스닥을 매도했는데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코스닥이 강하게 좀 상승을 해줬죠. 이것은 내년에 그 중소형주장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할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2015년에 그랬었는데요. 내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연초 시장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오늘의 그 역시 강하게 상승한 것은 S맥이, 종목으로 봤을 때는 S맥이 그 금호 HTC를 206에 차량 LED 사업을 한다면서 이걸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줬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굉장히 강하게 역시 뭐 추세를 돌려놓으면서 가는 모습이 뭐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두 번에 걸쳐서 매수할 자리가 왔다. 이렇게 보고 기업은 뭐 그렇게 뭐 탁월한 기업은 아니지만 중소형주로서는 휴대폰 키모델로다가 짭짤하게 돈을 벌고 있어서 실적이 개선되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보면 외국인이 대규모 매수를 가다 감행을 했죠. 쭉 보시면 S맥을 보실까요? S맥을 오늘 강력하게 대규모 매수해서 외국인이 자그마치 그 167만 주를 매수하는 이런 기염을 토했어요. 이것은 아마 어떻게 된 건지는 조금은 좀 공시 정보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산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한번 봐야 되겠죠. 타법인 출자 증권 처분 결정을 하면서 S먹에서 S 출자 취득 결정 20 타법인 주식 출자 증권 처분 결정을 하면서 그것을 결국 외국인이 다 쓸어 담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유료원들한테만 말씀드렸었는데요. 새해 첫날은 일단 좋은 일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내년에 그 3대 지수가 상하게 올라가면서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일이냐면 생산, 그죠? 생산, 소비, 투자, 이 트리플 증가를 보면서 이 경기 지표가 트리플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누구냐면 그 경기 동행 지수만 하락을 하고요. 경기 선행 지수가 오늘 석 달째 상승하면서 상당히 경기가 살아나는 기미를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경기 동행 지수는 하락을 해두 달째 하락을 했는데요. 네, 경기 동행 지수요. 그렇지만 누가 올라갔냐 하면 지수를 예측할 수 있는 경기 선행 지수가 이번 9월, 10월에 걸쳐서 0.2씩 오르고요. 11월에 이번에 급증을 해서 0.4를 올라가서 3개월 연속 올라가고 있다. 자, 한번 보시죠. 2016년, 대세 상승장에 갈때 선행 지수가 여기서 바닥을 치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다음에 떨어져가지고 또 바닥을 치고 9월, 그죠? 9월,
10월, 11월까지 연속으로 0.2가 오르고요. 0.2가 오르고 0.4가 오르면서 예, 제가 바닥은 잡을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렇게 해서 지수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경기 선행지수가 경기 지수, 종합 지수를 끌어가는 데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지표다. 이걸 믿고 여러분은 투자에 예, 박차를 가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미 얘기를 해드렸고 그것이 어떤 전문가의 예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증권사의 예측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이 그런 전망을 갖다 믿지 말고 지표로 다 믿어라. 전문가가 전부가 아니니까 지표를 믿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왔고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뭘 믿을 건가요? 예, 경제 지표를 믿는 것이 전문가의 전망이라든지 예측보다 훨씬 더 정확한 거니까 그걸 믿고 여러분이 투자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내년 연초에 그 1월 2일 시작되는 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예측하고 싶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떠나서 좋은 기업을 실적이 개선되는 좋은 기업을 매수하려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계속해서 연일 상승한 것이 삼성전자와 그죠? 하이닉스가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은 못 갔습니다. 역시 뭐 얘가 매물대에서 도망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죠? 이미 끝나서 더 이상 안 갈 거다.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이 뭐 전고점이 왔으니까 이제 조정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자르라고 그랬다고 우리 유리원이.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먼데요. 그렇더니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한국 뭐죠? 투자증권인가? 역시 여기다가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이제 뭐로 했죠? 예, 12만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어이없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믿을 건가요? 역시 좋은 기업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그 반도체가 내년에 업황이 회복 전망이 되고 또 모바일 데이터 센터용 그 다음에 모바일 데이터 그 모바일에 들어가는 거 하고요. 데이터 센터용의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가격 상승이 DDR과 랜드 플래시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 실적이 하이닉스가 개선된다고 따라서 이제 반도체의 주도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더 멀리 갈 수 있겠다. 이래서 역시 목표 주가를 12만으로 올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유리원들한테 이미 추세 상승하고 전고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보유해라. 참 꾸준히 잘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고 나머지 장비들도 같이 조정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들고 가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콘택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오늘도 올라갔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반도체 종목 어떤 걸 매수해서 들고 갈지를 예,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요. 그런 거로 인해서 수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스마트폰 수혜주에서 이미 KH바텍을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삽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오늘도 또 신고가를 했는데 안타깝죠. 이렇게 하니까 다 뭐 이경났다고 잘라버려서 가져가질 못하고 그래서 수익을 못 내는 안타까운. 여기서 추천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요. 사보지를 못해요. 무서워서요. 무서워요. 그러면서 그냥 사보지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 사게 된다는 거죠. 많이 올라간 다음에 사게 되는 거죠. 그런 투자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럼 이 기업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펀더멘털을 해서 실적이 어떻게 개선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석해보면 저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답이 벌써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가서 매수했을 때 큰 수익을 내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X1에서 그 무슨 일이냐면 3개월의 그 실적 테스트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끌어가는 게 뭐 전문가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손실 내고 뭐
수산대 수익을 못 낸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유리원들한테 제가 실제로 종목을 사서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자, 저는 뭐 이거 모의 투자지만 우리 유리원들이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직접 보여드립니다. 자, 종목들을 한번 보시죠. 동진 세미캠, 그 다음에 삼성전기 19%, 에코마케팅 6.9%, MC넥스 62%, 그 다음에 원익 IPS 23%, 한국전자인증 마이너스 3.4%. 이것들을 이렇게 실제로 제가 그러면서 얼마를 벌었냐면 지금 2,150만원, 그죠? 2,286만 7천, 23% 수익을 내면서 3개월 사이에 이것을 이끌어가는 전략으로 우리 유리원들을 어떻게 매수해서 포트를 짜고 가야 되는지를 실제로 증거를 보여주면서 제가 이렇게 끌어가니까 62% 나는데 자르지도 않고 여러분을 강력하게 보유하게 할 테니까 절대로 제가 몰래 팔고 사고 하지 말고 잘 이끌어가면 지금 상승장 같은 것은 소익이 더 큰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라는 그런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고 좋은 종목이 얼마나 갈지를 생각하면서 매수해서 들고 가면 큰 수익이 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면서 우리 유리원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들어와서 1월 1일 날 시작하는데 자 아직도 종목이 뭔지 그 다음에 오늘도 왔지만 전부 다 주도주를 못 잡아가지고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도 우리 새로 회원이 들어오셨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보면, 지금 보면 주도주가 지금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 종목을 들고 있는데 주도주를 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손실난 종목들을 대부분이 끌어안고 있고요. 그죠? 지금 안타까운 것이죠. 전부 다. 뭐, 예. 참 이런 거나 사들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을 지금 이렇게 사들고 있으면 이게 무슨 돈이 됩니까? 참 안타깝죠. 거기다가 또 이게 뭐예요? 한화생명이요? 네. 이런 건 주도주가 아니에요. 지금은 주도주가 누구죠? 네? 지금 누굽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손실이 너무나 커졌죠. 그리고 비중은 전부 다 조금 담아가지고요. 1%, 뭐, 아니, 1% 갖고 무슨 돈이 됩니까? 1%, 뭐, 1.5% 전부 비중은 이걸 잘 몰라가지고요. 전부 이렇게 들고 왔다는 사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죠. 보면 무슨 뭐, 전부 다 버추얼텍? 이런 거 지금 좋은 종목인가요? 잘겠습니다. 버추얼텍. 돈 좀 벌어 왔나 모르겠습니다. 바닥이라고 이런 종목들을 자꾸만 사니까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 적자 투성이 기업 유보율도 까먹은 종목을 이런 거를 전문가가 추천해서 사들고 와가지고 안타깝죠. 저는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좋은 종목이 많은데 굳이 바닥이라고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전부 손실 나고 끌어안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건 정말 저도 상상이 그 안 됐죠. 이런 건 사면 안 돼요. 왜 지금 주도주가 가는 종목 하나도 모르고 주도주 가는 종목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지 주도주를 잡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모른다니까요. 전부 다 전문가들도 몰라가지고요. 전부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만 바닥 있는 것만 줄기차게 사줘가지고요. 수익은 크게 내보질 못하고 쳐다만 보는 거예요. 왜 그래? 주도주가 뭘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가면 반도체가 주도주 간다는 걸 빨리 잡아줬으면 벌써 수십 프로 났죠? 아니요. 100%가 넘게 났어요. 봐요. 원익 IPS를 봐도 얼마나 갔나 한번 보세요. 제가 들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 갈 때 샀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예? 이게 지금 얼마지? 오늘 조정했어도 수익이 얼마예요? 113%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있죠. 그죠? 아까 보여드린 마이크로 콘택스를만 봐도 여러분이 지금 얼마예요? 다 이 컴퓨터, 뭐죠? 아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안타깝죠.
이런 건못 사보고 주로 뭐를 사느냐? 바닥에 있다고 그냥 싸다고 그냥 전부 다 삽니다. 좋은 종목은 하나 사보지도 못해요. 왜?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걸 빨리 배워야 돼요. 주도주 나가는 방법을 배우질 못하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2019년 1월부터 지금 보면 예, 얼마나 난 거예요? 예, 벌써 108%입니다. 삼성전자보다 수익이 많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 어떤 종목을 사서 그 수익을 크게 키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주도주를 잡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든지요. 모르면 삼성전자를 사든지.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이 뭔지를 몰라서 전부 그저 가지도 않는 종목을 잔뜩 붙들고 이제 나갈까 저제 나갈까 손실 끌어안고 있어서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0.5% 아니면 1% 사들고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벌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도주가 뭔지를 제대로 배우고 연초장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수하고 가면 이렇게 또 매수하고 가면 이득을 내기가 어려워요. 또한 분이 오셨는데요. 참으로 답답한 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부 손실 나 있는데요. 그냥 현대 건설 기계 막64% 마이너스 그죠? 그다음에 농우바이오, 현대제철, 그죠? 이런 걸로 사들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무거운 주식들.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걸 매수해서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그다음에 현대약품 한번 볼까요? 현대약품. 자, 이런 것이 참 좋은 종목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한번 기업 분석을 가봐도 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뭐 수익을 잘 내는 기업은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 유리원들한테 제가 이런 거 사지 말고 보령제약을 사라. 그죠? 보령제약을 사라. 이런 거 샀으면 얼마나 신고가 나면서 수익을 크게 영업이익이 달라요. 여러분이 영업이익을 무시하고 무슨 뭐 그저 실적은 주가에 반영됐다 그런 전문가의 얘기들을 듣지 말고요. 좋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벌써 다르잖아요. 71억, 49억, 94억, 114억, 119억 벌면서 주가는 어떻게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주가를 춤춘다고 그래도 자꾸만 뭐죠? 실적은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차트만 자꾸만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종목을 갖고 가지 못하고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건 뭐예요, 전부 다. 이렇게 사서 안타까운 일을 실제로 벌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벗어나니까, 예, 정말 힘들다. 그죠? 힘들다. 아니,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예, 이거는 아직도 더 가야 돼요. 이런 종목은요. 근데 이런 종목을 사라고 그러면 안 사고, 어디로만 가죠? 아니, 이거 말고도 뭐 좋은 종목이, 제약 종목이 얼마나 많아요.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배당 주고, 그 다음에 뭘 주고, 또 신고가 넘어가잖아요. 배당 주고, 그 다음에 보세요. 무상증자 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7년 동안을 가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 그냥 묻어두면 돈이 된다는 사실인데, 이런 건안 사고, 뭐죠? 자꾸만 바닥에서 무슨 급등 나갈 생각하고, 예, 별로 수익도 없는 제약 종목 이런 걸 사서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들 옵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합니다. 종목들이 심각해요. 공부들을 안 해가지고요. 그러고 있죠. 뭐가 전문가가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또다시 힘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주도주가 할 때. 그래서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되고 전문가하고 함께 했을 때 어떤 종목을 주도주를 하면서 못 가는 종목들을 리밸런싱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손실 났던 것은 2018년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것을 이기는 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리밸런싱을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또 왕따 당해서 부실 종목만 잔뜩 들고 있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결과를 또다시 벌어집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서 주식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익이 안 났다면 지금도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도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은 내년에 시장이 아무리 급등해도 여러분은 수익률이 형편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진정으로 공부를 뭘 해야 되는지 주도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주도주 잡는 방법은 안 가르쳐 주고 그죠? 그냥 차트에 바닥 있는 종목만 잔뜩 사들고 오면 수익이 나 있을까요? 수익이 안 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예? 그다음 차트가 전부이고 트레이더 하면서 지금 손실 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전문가들도 힌트 프로그램 하면서 예, 손실 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손실 내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수 없지만, 여러분은 알수 없지만, 저는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진정으로 회원들을 이끌어가고, 그죠? 내 자녀에게 주식을 줄 만한 주식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로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행복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년 연초에 투자해서 모두가 부자 되는 차라리 잘 모르겠으면 템플턴이 무료 방송에서 제공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을 분할 매수하면 오히려 어떤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보다 더 수익이 많이 갈 가능성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이 많이 지금 제 방에도 들어오기도 하고 실제로 유튜브 뭐죠? 강의를 할때 보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종목을 보여주는 것은 부실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요. 아직도 수익을 제대로 못 내서 헤매고 있다면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전문가를 선택했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연초장에 멋진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 투자로 모두 예, 내년에는 전부 부자 되는 그런 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분한 분이 제 방에 와서 제대로 공부하고 주도주를 잡는 훈련이 간다면 저는 더더욱 바랄 게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년 연초에 예,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날이 1월 3일인가요? 그때 가서 다시 제가 방송을 아마 유튜브 방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때까지 시간이 만약에 내일하고 모레가 있으면 어떻게 시간 여유가 있을지는 잘 몰라서 무료 방송 준비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나면 혹시라도 열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예,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나면 가능하고요. 나지 못하면 그대로 1월 4일 날 뵙겠습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라면서 좋은 주식으로 매수해서 그죠? 부자 되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